반갑습니다. 김잼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샤오미에서 나온 IoT가 가능한 플러그입니다. 제품 우선 한번 열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설명서, 뭐 매뉴얼, 뭐 요렇게 들었네요. 애플 무선 충전기 같이 생겼죠. 근데 그건 아니고요. 프리볼트죠. 거의 대부분의 플러그를 다 지원을 합니다. 110V 플러그도 뭐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. 220 플러그도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 제품에 문제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220에 꼽아야 되잖아요. 한국에는 220이다 보니까 결국은 요게 필요합니다. 자, 요렇게 만들어야 가능합니다. 그러면 한번 여기에 저항값이 걸리는 거예요. 이쪽에 저항값이 걸려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220을 꼽으면 되죠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? 보시면 이 변환 플러그는 접지가 가능한 플러그고 여기에도 소켓이 세 개니까 하나는 접지인 거죠. 그리고 여기다 꼽으면 자 이렇게까지는 접지가 돼요. 그 다음에 220을 꼽아야 되는데 220은 접지가 안 됩니다. 이까지는 접지가 왔는데 이 뒤로는 220은 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한 번 더 연결해서 덩치가 커지고 또 여기서 연결을 했는데 접지가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.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접지도 안 된 거를 또 여기에다 소켓에 하나밖에 못 꼽는다는 거예요. 당연히 이걸 여러 개 들고 있어서 채널 하나하나마다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면 좋겠지만 여기에서도 한꺼번에 내가 뭐 한 전구 한 3개, 4개를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또 여기에다가 이번에 멀티탭을 꼽아야 돼요. 이런 멀티탭을 꼽아서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. 근데 접지는 안 돼.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겁니다. 제가 이런 걸 찾고 있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이런 걸 찾았는데요. 자, 이거는 만들어 쓰는 3구 콘센트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을 넣어서 만들어 쓰는 거니까 이걸 제가 분해를 할 수 있는 거죠. 다 만들어진 거에는 이런 게 달려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. 그렇지만 만들어 쓰는 것 중에는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. 어떻게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하나 나와서 드디어 오늘에서야 개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이걸 열어볼게요. 이렇게 플러그가 꼽힐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네요. 이것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. 분해는 했는데 생각대로 구조가 되게 복잡해서 다 부숴버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전원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네,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. 개봉할 수 없게 만들어진 요것도 한번 제대로 한번 부셔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빨리 돌려 볼게요. 빠른 영상 보셨다시피 이틀이 걸려서 이제 다 경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. 현재 1구짜리에서 이제 3구로 바뀌게 된 거고 중국식 방식이 타입 I라고 하는데 타입 I가 아니고 이제 국내 형식으로 바뀌게 됐어요. 실제 제가 외형을 열었을 때 내부는 어느 정도 좀 작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기기에 맞게 이 틀에 맞게 진짜 꽉 맞는 스타일이라서 결국은 이쪽을 잘라내고 이쪽을 잘라내는 아주 지저분한 형태의 3구 콘센트가 됐어요. 완성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허접한
그런 제품입니다. 참고로 이 작업은 저도 약간 불안불안하거든요. 하지 마세요. 이거 하지 마세요. 결국은 220 전기를 쓰는 거잖아요.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까, 제 같은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전원을 꼽아볼게요. 켜진 상태에서 보면 이제 충전 중이라고 뜹니다. 이렇게 나오시죠? 뽑아보면 꺼졌죠? 켜졌어요. 이 포트는 세개 다가 동일합니다. 빼서 여기다 꽂아봐도 네, 충전 포트 그림이 뜨고요. 빼서 여기다 꽂아봐도 충전 포트가 뜹니다. 컨트롤은 하나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꺼버리면 그냥 세 개가 다 꺼지는 거고 여기서 켜면 세 개가 다 켜지는 겁니다. 와트 수는 이 제품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를 2500와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됩니다. 2500와트면 어지간한 열선 기기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열어봤을 때 구조상 그렇게 높은 건 사용하는 건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모니터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개조를 해봤습니다. 샤오미 제품으로 거의 다돼 있죠. 그래서 여기 자동화 기능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설정 중에요. 자, 보시면 도어, 언락, 도어를 열면요. 조명이 켜지고, 무드등이 켜지고, 또 전구 두 개가 켜지고, USB 전원이 켜지고, 모니터 전원이 켜지게 해놨어요. 그리고 도어가 잠기면 모든 게 꺼집니다. USB 모니터 꺼지죠. 전구 두개 꺼지죠. 작업등, 메인등 꺼지죠. 요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 잠그면 나머지 샤오미가 연동되어 있는 모든 것은 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렇게 샤오미 1구 소켓을 가지고 3구 소켓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김잼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